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다린 것은 아시겠지만 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꾸 제롬 파월이 뭐 시장에 좀 불안케 하는 발언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연준 의원들 어저께 뭐 제임스 블라든가 이런 사람들 발언이 이제는 뭐 제롬 파월의 의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롬 파월은 이 항상 보면은 시장에 불안한 발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준 의장들은요 항상 시장에 비둘기적 발언을 하지 시장을 매파적 발언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을 발언으로 주가를 한번 더 끌어올리려고 머리를 쓰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제롬 파월을 기다리고 있는 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롬 파월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그냥 불안한 연설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이 모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은 누군가가 상승을 바라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롬 파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본적 로드맵, 그렇죠? 그런 거. 또 하나는 다가오는 9월 FMC 금리 인상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뭐0.75% 가능성이 선물 거래소에서는 65% 되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5% 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도 열렸다가 제임스 블라드가 0.75 자이언트 스텝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주가를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울트라 스텝을 안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주가를 더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긴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긴축이잖아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이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시장은 그걸 또 이용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를 자꾸 형성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하루아침에 제자리 가기 힘듭니다. 그 제자리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2%입니다. 2%. 2%까지만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8.5%죠. 2%까지 가려면 유가가 많이 빠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모든 물가 지표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 다른 지표도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유가가 오르면요, 다른 지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가가 적어도 60불 밑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현재 93불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비자 물가시가 줄어들더라도 크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연준이 생각했던 만큼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누리엘 루빈이가 제가 벌써 세 번째인가 이게 말씀드렸는데 말한 것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만 높아지는 상황. 사실을 옛날에 1970년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플레이션 10%일 때 금리가 거의 뭐 10몇%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한 번에 막 2, 3%씩 올렸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지만 1970년대로 비교해 봤을 때 돈이 풀린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돈이 풀린 거하고 인구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지금 돈이 풀린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좀더 빠르게 올려야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밖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네, 집이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는 게 형성이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것 중에 지표가 중에 2분기 GDP 성장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0.6%가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1.6이었죠? 그때보다 1%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요. 지난번에 속보치가 마이너스 0.9였어요. 그러니까 0.9보다 줄었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시장이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라고 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또 하나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한 달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불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가면 소비자 물가가 한 0.25나 0.3 정도 또 추가로 줄어들 수 있는 유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이번 달까지는 4거래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어제 오늘 상승은 나스닥 1.6% 다우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다우의 모습을 먼저 보면 다우는 그 20일선 위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는 과정 속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갈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눌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또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기 위한 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DP 성장률 마이너스 0.9가 마이너스 0.6이 됐다 그래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밤 제롬 파월 시장에서 이번 달에 제일 기다리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의 연설이잖아요. 그게 이제 끝납니다. 오전 10시에 한다 그러죠. 오전 10시라고 그러면 오늘 밤 미국장 열리고 그러니까 한 밤 12시쯤 아마 발언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제롬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시장이 악재성 발언을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조금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한은이 어저께 금통위에서 0.1% 인상을 했어요. 채권시장의 70-80%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죠. 네, 제기했었어요. 0.25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다음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연말쯤 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요 거의 한 1% 넘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 정말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흥국들의 외환보유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엄청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뭐 줄도산 가능성도 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예전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외환보유가 줄어들어서 아마 IMF 같은 위기는 안 올 거라고 좀 봐요.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 외환보유가 줄어들면 환율만큼 뛴다라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외환보유가 나가는데 환율이 점잖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통위가 왜 0.25만 금리 인상을 했는지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0.5 이상은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0.25라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미국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또 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오르면서 미국 시장 상승폭 한 1% 정도, 우리가 끝날 때 미국이 선물시장이 미국에서 1%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한 상태라고 보는데 오늘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갭상승이 어제 하나 나와 있었고 오늘도 갭상승은 또 5개째가 단기적으로 또 5개째가 나오기 때문에 갭상승 5개를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이 요즘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외국인이 7월 7일부터 약 5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이걸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달러가 맞냐 외국인 매수가 맞느냐,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라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원달러가 지금 1335원이에요. 여기환율에서 1335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335원에 끝났는데 33원이었나요? 저 헷갈리네. 어쨌든 그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수를 한 것, 환율이 높으니까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환율로 인해 나간 돈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매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한 돈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외국인 중에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맥스 6조거든요. 현물 선물 합해서.
근데 현선물 합해서 맥스 6조인데 지금 선물까지 합하면은 한 5조 6천억 돼요. 예, 그런 것도 계산해 보면 거의 끝머리 아닐까 생각도 하거든요. 매수의 끝머리.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다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